안녕하세요. 마이크 몰에서 마이크의 분석과 상담을 맡고 있는 정관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오디오 테크니카 A4100입니다. 자, 그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오디오 테크니카 A4100 마이크의 소리를 직접 듣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마이크와 제 입과의 거리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마이크는 마이크몰. 조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마이크는 마이크몰. 좀 붙여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마이크는 마이크몰. 차이가 있으시죠? A4100의 주파수 대역은 90에서 18,000Hz입니다. 중저역이 조금 표현이 안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들어보시면 아주 안정적인 음색이 표현이 가능하고요. 원음 재생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향성 같은 경우는 단일 지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서 들어온 소리를 제일 잘 받아들이고요. 각도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소리가 이런 식으로 정면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핸들링 노이즈 잠깐 보여드릴게요. 말씀하실 때 이 정도의 느낌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100 같은 경우는 재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보컬용으로 사용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디오 테크니카 A4100 마이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